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에이스 김민선이 2023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서 하루에 금메달 2개를 따내며 한국 첫 3관왕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빙속여제 김민선은 20일 올림픽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8초 53을 기록해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제31회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안현준과 조를 이뤄 나선 혼성계주에서도 3분 10초 84로 1위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10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던 김민선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로는 처음 3관왕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출전하는 모든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낸 김민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전한 유대회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2022에서 2023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에서 4차 대회에서 500m 금메달을 쓸어담은 김민선은 동기 대학생 경쟁자들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5조 인코스에서 스타트를 끄는 김민선은 첫 100m 구간을 출전 선수 중 가장 빠른 10초 60에 통과한 후 나머지 400m를 27초 93으로 주파했습니다. 이날 김민선의 기록은 지난달 17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서 작성한 개인 최고 기록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실내보다 공기 저항이 큰 야외 링크인 점을 고려하면 준수한 기록입니다. 김민선이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캘거리는 세계 최고의 빙지를 자랑하는 경기장입니다. 김민선과 39초 사이를 기록한 2위 구마가이 모에의 기록차는 0.88초에 달했습니다. 0.01초 차로 승부가 갈리는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는 상당히 큰 격차입니다. 32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38초대 기록을 낸 것은 김민선이 유일한데요. 40초 이내 기록을 낸 것도 김민선과 구마가이 뿐입니다. 함께 출전한 박채은은 40초 01을 기록하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어 열린 혼성계주에서 김민선은 안현준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했습니다. 2위 일본을 1초 19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혼성계주는 남녀 한 명씩이 함께 달리는 종목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닙니다. 한국은 김민선의 활약에 힘입어 대회 개막 8회째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렇듯 김민선 선수의 독주는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때부터 4차 대회 금메달을 모조리 독식하더니 특히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에서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 1000m에선 몸풀듯 나와 가볍게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주 종목도 아닌 1000m에서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압도적인 경기력은 외신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이제 김민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소속사의 홈페이지까지 이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 빙상 팬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되는 관심으로 일부 중국, 일본 네티즌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 커뮤니티에 돌던 김민선 선수의 중국 귀화설이나 일본 빙상연맹 회장이 직접 김민선의 영입을 지시했다는 일본 진출설 등 말도 안 되는 악성 루머와 가짜뉴스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 빙상을 대표하는 김민선 선수를 흠집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요인에 흔들릴 만큼 연약하진 않은데요. 김민선은 어릴 때부터 이상화의 후계자라는 주위의 관심과 부담 속에 선수 생활을 지속했고 고질적인 허리 부상으로 경기 없이 재활에 전념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성 루머 같은 역경쯤은 가뿐히 이겨내며 이번에 한국 선수로는 처음 3관왕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실력에도 김민선 선수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김민선은 한 인터뷰에서 롤모델인 이상화와 비교되고 있다는 질문에 아직 상화 언니와 비교하기엔 부족한 게 많다며 언니는 오랫동안 1등 자리를 지켰고 세계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존경하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니처럼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싶다며 또 세계 기록에도 도전하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전했습니다. 그는 올 시즌 자신의 모습을 점수로 매겨달라는 질문엔 90점이라며 1, 2차 대회 때는 100점에 가까웠지만 3, 4차 대회 땐 몸이 지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기록 도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이상화 언니가 세계 기록을 세울 때 첫 100m 구간 기록과 내 100m 구간 기록 격차는 상당하다며 그 부분을 개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민선은 금메달뿐만 아니라 이상화가 2013년 11월에 세운 세계 기록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김민선이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선 스타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는 주니어 시절부터 출발 반응 속도가 느려 스타트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받고 최고의 성적을 거둔 올 시즌 월드컵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월드컵 4차 대회 초반 100m 구간을 10초 46에 통과했습니다.
이상화가 세계 기록을 달성할 때 세운 초반 100기록과는 0.37초나 차이 납니다. 이에 김민선은 스타트 문제 개선을 최대 과제로 삼고 앞으로 더욱 집중해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김민선 선수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